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히드로 공항에서만 2시간 걷고, 캐시워크 만보를 여기서 채웠어요? 100원을 벌었네. 히드로에서. 아니, 오늘 공항 노숙을 해야 되는데. 공항 노숙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착해서 내렸다요. 근데 제 버스 아니 제기 뭐냐 제 다음 연결 비행기 편이 내일 오전 11시에요. 그러니까 늦으니까 이제 이 연결편 터미널이 아직 안뜬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딱 비행기 내려서 이제 연결편 경유지 찾아가는데 이제 터미널을 골라야 되는데 제 터미널이 안떠 있으니까 못 고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터미널 2, 터미널 4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터미널 5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상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확률상 두개 있는 곳 터미널 가면 되잖아요. 지금 저 터미널 4에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서 처음에 터미널 2, 4 가는 이곳에 섰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빨리 재빨리 찾으니까 터미널 5에서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터미널 5로 가야겠다 해서 일단 터미널 5로 갔는데 터미널 5로 막상 가니까 아직도 제 연결편이 안뜬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 5에서 연결편 뜰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터미널 4라고 연결편이 떴어요. 그래서 아, 이제 또그 탑승동, 한국 그 인천공항처럼 탑승동 가는 전철 타려고 터미널 4 전철 앞에서 충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큐리티가 나가래요. 영업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래서, 아, 그럼 나 터미널 4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 일단 출국 수속을 밟고, 그럼 터미널 4로 갈수 있대요. 그래서, 아, 또 출국 수속 받아야 되나 해갖고, 추후수술 받으러 갔더니 뭐 샤키라 콘서트 어땠냐 뭐 이런 이것저것 사소한 질문 다 물어봐서 일단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데 히드로공항이 너무 커요. 진짜 무슨 너무 커서 나가서 터미널 4를 가려고 이정표 보고 터미널 4 있는 대로 가면은 계속 이렇게 2층부터 4층부터 2층 지하 2층 4층까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터미널 4 어떻게 가냐 하니까 무료 버스가 끊겼으면 택시를 타고 가래요. 공항인데. 그래서 그냥 또 빙글빙글 돌다가 똑같은 사람 또 만나고 그 안내원이 넌내 말을 알아듣는 거냐고 똑바로 들으라고 해갖고 알겠다고 하고 주의 깊게 들었더니 일단 뭐 위층으로 올라가서 버스 스탑 7번에서 무료 버스를 탈수 있대요. 그래서 버스 스탑 7번 잘 찾아갖고 무료 버스 잘 탔는데 진짜 무슨 버스를 한 10분 탄것 같아요. 진짜 커요 공항이. 저는 인천이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히드로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터미널 4에 와 있었는데 사람들 왜 터미널 5에서 노숙하는지 알겠어요. 아, 그냥 터미널 4 찾아오지 말고 어차피 내일 아침이니까 아침에 전철 편하게 타고 거기에 앞에 뭐냐 충전기 다 있는 의자랑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이불 덮고 유튜브 보면서 자면서 편하게 있다가 내일 아침에 가면 되는데 이게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먼저 터미널 4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터미널 4 개꼬라서요. 이것 봐요. 저 지금 바닥에 앉아 있거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도저히 잘 분위기가 아니에요. 터미널 5는 완전 아늑하고, 따뜻하고 이랬는데, 지금 차디찬 바닥에, 저 준비물 다 있거든요. 샤키라 담요에, 이거 지수가 준 목베개. 원래 그래서 완전 팬시하게 의자에서 불 꺼져 있는 곳에서 충전하면서 샤키라 이불 덮고 목베개 하고 잘라 그랬는데 지금 충전하느라고 차디찬 바닥에 앉아있고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하여튼 히드로공항 노숙은 일단 터미널 5에서 하세요. 결론은 끝. 하여튼 히드로공항은 넓고 넓다. 터미널 5로 다시 가고 싶다. Anyway. 아, 너무 목말라서. 진짜 여기는 터미널 5는 먹을 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코스타 그 카페 그거밖에 없어서 여기 와서 아이스 커피 시켰는데 뜨거운 걸로 줘갖고 저 목말라서 라지 사이즈 시켰는데 뜨거운 걸 라지 사이즈 와갖고 지금 입도 못 대고 있어요. 목말라 뒤지겠네. 아 근데 외국에서 아이스 커피 시킬 때 제가 맨날 아이스 카페 라떼 아이스 어쩌고저쩌고 아이스 앞에 아이스를 붙이면 못 알아들어요. 그 이번에는 아이스 카페 달라니까 한 번에 알아듣길래 웬일이지 했더니 역시나 뜨거운 거 목말라 뒤지겠네. 졸렸고. 소라게